오나 밥 먹자. 오나 우리 밥 먹자. 오나 밥 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떡만둣국, 떡만둣국하고 돈가스요. 돈가스 해서 김치랑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를 넣을게요, 여러분. 파를 넣고요. 파를 넣겠습니다. 떡에다 파를 좀 넣고 후춧가루도 좀 넣을게요. 후춧가루도 조금 넣고요. 그리고 김치랑 여러분 단무지요. 단무지랑 해서 먹으려고요. 좀 뒤로 미룰게요. 그래서 편하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 맛있겠다. 여러분, 배고파요. 여러분, 배고픕니다. 후춧가루 좀더 넣을까요? 후춧가루가 칼칼하니. 어이구, 조금만. 네, 됐습니다. 좀 많이 들어갔다.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랑 여러분 가독하라고 국자는 갖고 올게요. 가독하라고 베란다에 놔놨어요. 볶아들을 잘라 먹어야 되니까 가독하라고 국자. 네. 이렇게 해서 아참 여러분 이거 끓 동안 어디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참 맛있어요. 하는 동안 여러분, 여기다가 케첩하고 마요네즈 뿌릴게요. 그래서 짠 하고 케첩. 됐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소스 여러분. 그리고 계란을 풀을게요. 마장지. 그래서 계란 풀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 아이고, 눌어붙는다. 여러분, 떡이 눌어붙어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저번에도 눌어붙어서 국물을 좀 낙낙했는데, 또 여러분, 살짝 불었나봐요. 와, 맛있네요. 배고파요. 여러분, 끌게요. 어우. 뜨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뜨거. 돈가스. 여러분, 돈가스요. 돈가스도 소스를 좀 뿌릴까요? 이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찍어 먹게 덜어놓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돈가스 드세요. 그래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밑에가요. 떡이 눌어붙었네. 아이고, 누룽지도 아니고. 이거 눌어붙었어요. 계란. 계란이요. 여러분, 좀 식을 동안 냅둘게요. 그리고. 아, 국자 갖고 왔는데. 그래서 잘라볼게요. 크게 잘라서 여러분 이거를 펴먹을게요.
집에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있어서 그냥 한 개만 튀겼어요. 크게 잘했죠? 먹음직스럽게 튀겨봤어요. 배고파. 단무지.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어우 맛있다. 여러분 단무지 오독오독하네요. 하고 이것도 케첩. 맛있다. 이거 돈가스 보여드릴게요. 돈가스 맛있겠죠? 맛있어.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24일. 저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하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여러분 뭐 먼저 먹어야 되는가? 떡이요. 이거 여러분 미리 끓이면 안 되겠어요. 다 불어요. 다음에는 방송 키기 몇 분 전에 얘는 맨 나중에 끓여야 되겠어요. 불어내요. 끓여놨더니 여러분 끓여놨더니요 불었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는 맨 나중에 여러분 식사하세요. 양배추도 여러분 크게 먹어야 맛있어요. 양배추 맛있어요. 바빠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여러분 오늘은요 워싱 안 가고요 그냥 개천 걸었어요. 우리 딸이 엄마 저 두텁게 입고 나오면 안 추워 엄마 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 반에 나왔거든요. 진짜 안 춥더라고요. 두텁게 입으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팠어요. 그렇게 뭐 배고프다 몰랐거든요.
근데 음식 앞에 두니까 여러분 사자가 되네요. 막 먹네요. 한 마리 사자가 되네요. 여기서 찍어 먹을게요. 썼어. 한 마리 사자가 됩니다. 보세요. 돈까스에는 여러분 양배추가 있어야 돼요. 맛있다. 그냥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돈까스 먹을 때 먹으면 맛있어. 단무지는 여러분 물기 뺀 거 오돌오돌하죠. 그래서 딸한테 사오라 했어요. 야, 이건 여러분 남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거 끓여갖고 이거 눌어붙었어요. 이거 봐, 떡에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딱 맞아요. 이번에도 만두국 끓여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엄마 안 와요. 요거 다 됐어요 여러분. 와봐야 안 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방송하는구나 알아요. 와봐야 먹을 거 안 주구나. 방송보다 여러분 쟤한테 먹을 걸 안 주는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직장에서 퇴근 안 하셨겠다. 일하시는 분들은 그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돈까스 만두국 다 있네요. 이게 여러분 준비할 때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이 보상을 해주네요. 맨날 여러분 새로운 음식 해먹잖아요. 먹을 땐 행복합니다. 방송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해먹어요. 귀찮아서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오늘 제가 잘 먹네요. 누가 혼자 먹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방송도 꽤 잘 먹습니다. 돈까스 소스가 여러분 새콤해요 약간. 그래서 육즙 맛을 잡아주나 봐요. 돈까스가
기름에 튀겨도 느끼하잖아요. 더워. 이제 더워요. 여러분 위가 커졌나봐요 아무래도. 그만 먹을게요. 아, 배불러. 배 터져 이제. 위가 좀 커지긴 했나봐요. 다 먹었네요. 아유, 잘 먹었네. 이제 배불러요, 여러분. 배불릅니다. 아우, 배가 안 찰 것 같더니 여러분 차네요. 여러분 냉장고에서도 김치가 익어요. 많이 익었네요. 찌개나 끓여 먹어. 새콤한데. 김치 냉장고가 여러분 익은데 강으로 틀면 얼을까봐. 얼면 김치 맛없잖아. 어우, 이제 배불러다. 여러분 배불러요, 배불러. 와,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이거는 아침에 여러분 데펴서 여기다 밥 말아 먹을게요. 여기까지 다 먹으면 죽어요. 저는 죽음 죽었지 더 이상은 못 먹어. 배 터져 죽어요 진짜. 어차피 죽어요 다 먹으면. 여러분 하드 갖고 올게요. 하드 디저트를 하나 먹을게요. 배불러. 진짜 배불러다. 어우, 로운이가 다 먹으니까 오네. 우리 여우가 들어와 어우나. 어우 배불러. 여러분 인절미요. 인절미라는 게 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배불러. 찰떡, 고소한 초코 코팅, 부드러운 크림 이렇게 들어있네요. 개봉합니다. 짜자자자자자 짠! 얼? 여러분 약간 누가봐 같은 생각이 드네요. 누가봐. 그죠? 인절미인데요. 어우 달어. 누가봐 맛이야. 어우 달어. 여러분 손님이 고소고 달아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어우 달어. 왜 이렇게 달아. 여기 떡이 들었네 여러분. 여기 하얀게. 이거 봐요. 하얀게 여기 떡. 그래서 인절미구나. 어우, 찰떡이 들었네, 찰떡. 여러분, 누가 봐도 틀려. 근데, 겉에는 누가 봐도 마시고, 안에 찰떡이 들었네요. 하얀 게 찰떡이네요. 그럼 빨리 먹지 말고 녹여서 먹어야 되나? 노은아. 여러분, 우리 노은이 인사하러 왔어요. 야, 여우네요. 딱 뭐 끝나니까 인사, 여러분한테 인사하러 왔어, 우리 노은이. 아이고, 이뻐라. 인사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 여러분 방송 딱 끝나니까 오래요. 딱 먹으니까. 어머 우리 여우네. 여우 여우. 아이고 이쁘루. 아이고 이뻐. 어머 여러분 이거 웃겨요. 응? 딱 끝나니까 오는데요. 어머나 이거 뭔 난리예요. 응? 여우니 고구마 줄까? 고구마 줄게.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대. 먹어봐줄게. 먹어봐.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리와. 여러분 다시 실험을 해볼게요. 논이가 큰 거를 가져가나 작은 고구마를 어떤 걸 가져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가나 이걸 가져가나. 어제는 이렇게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갔는데 오늘 이렇게 놔볼게요. 논이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떻게 놔야 되나 여러분.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놔볼게요. 논이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 가져가. 어떤 가져갈래? 어떤 거? 하나 가져가. 오나. 야 올라가. 자 올라가. 그치 올라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다시 놔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놓을게요. 뭐니? 아닌데. 아니 이렇게 놔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딱 공평하죠? 가져가. 아이고. 여러분 큰 거는 입에 물기가 불편한 거 봐요. 오늘도 얘는 탈락이네. 아 어차피 지 거니까 딱 먹기 좋은 거 들고 가네요. 그랬군요. 잘 먹. 아 여러분 그러네요. 욕심이 없네요. 같은 경쟁자가 있으면 큰 걸 가져갈 텐데 우리 너은이가 착해요 여러분. 조그만 거 가져가네요. 또 먹으면 되니까. 오늘 이런 거 하나 먹었어요 아까. 그리고 안 먹었어 아무것도. 이제 내버려둬요. 밥 먹겠죠. 고구마를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똥을 많이 싸요. 얘가 섬유질이 많아갖고 똥을 많이 싸더라고. 어머니가. 다 먹고 왔어 벌써? 웬일이야.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하세요? 젊은 애들이나 여러분, 그죠? 뭐 애인들 만나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그러지. 뭐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다 젊을 때 해봤잖아. 그러니까 편안히 집에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오손도손 얘기는 하는 게 최고죠. 그죠? 크리스마스라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니면 집에서 맨날 밥하는 부인들 좀 편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혜택을 주자면 나가서 외식을 맛있는 걸 부인 사드시던가. 그러면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 선물을 하나 해준다. 근데 꼭 남자만 해주란 법 없으니까 여자랑 같이 예, 서로 필요한 거 하나씩 선물을 나누면 좋겠네요. 맞네요. 여러분 짝 있으신 분들은 서로 많이 사랑하세요. 저도 옛날엔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유튜브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배불러.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떡국, 돈가스, 아이스크림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 이렇게 봐주시니까 대화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 끄고 나면 좀 외로운데 이제 방송 끄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하냐면요 이제 영상 올린 건 여러분들의 반응도가 조회수가 얼마 나오나 그거 딱이네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재금수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게 버려두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먹었어요.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어우, 이제 배 꽉 찼어요. 오나 인사드리자.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가자.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우 제가 좋아하는 만둣국에다가 돈가스 해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굿나잇 안녕.